안녕하세요, 박진규입니다. 오늘 진행할 원포인트 레슨은 라이트닝 더 핑거보드 교재의 48페이지부터 있는 코드톤 아르페지오. 코드톤 아르페지오의 여러 가지 형태들의 핑거링, 어떤 손가락으로 어떻게 연주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. 연주를 천천히 보여달라고 요청하시는 구독자분들이 계셔서 그 핑거링을 찍어 드릴 거예요. 오늘은 핑거링 위주로 천천히 보여드리지만 책에서도 강조하고 있지만 손 모양만 외우는 게 아니고 인터벌이 어떻게 바뀌는지 인터벌을 인지하시면서 연습하는 게 의미가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. 또제 책을 구매하신 분들도 좋고 구매하지 않으신 분들도 보기가 무리가 없도록 찍겠지만 그 영상의 책의 페이지를 같이 좀 보여달라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거는 좀안 되는 일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제 제가 저작권, 책의 저작권자이긴 하지만 이제 출판사의 권리도 있잖아요. 그러니까 제가 저자이지만 책의 페이지를 이제 유튜브에 올려드리는 건좀 아닌 것 같다라고 판단을 했고요. 어쨌든 책을 구매하지 않으셔도 영상을 보는데 큰 무리는 없겠지만 책을 한 권씩 구매하시면 같은 페이지를 보면서 이제 유튜브를 구독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. 그리고 실제로 수업을 하는 것만큼 아주 디테일한 내용들을 다 담을 수 없을 수도 있어요. 그 짧은 영상에 올려야 되기 때문에 뭐 1시간짜리, 뭐 2시간짜리 이런 영상을 계속 찍을 수는 없어서 짧은 엑기스 위주로 영상을 업로드할 예정이니까요. 그리고 그 라이트닝 더 핑거보드 교재의 내용도 좋고 또뭐그 외의 내용도 좋으니까 그 유튜브 채널에 댓글로 질문이나 요청을 남겨주시면 글로 대답해 드릴 수 있는 건 글로 대답해 드리고 또 영상으로 뭐 피드백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어쨌든 오늘은 48페이지 핑거링을 보여드린다 그랬죠. 아주 천천히 보여드릴게요. 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코드 보이싱과 항상 연계해서 코드톤 아르페지오나 스케일만 외우지 마시고 코드 보이싱과 항상 연계해서 개연성을 가지고 연습하시는 게 훨씬 더 좋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. 여튼 다시 A 메이저 7 코드, A 메이저 7 코드톤 천천히 보여드릴게요. 일단 다 보여드릴게요. A7 보이싱 코드톤 A-7 코드톤 플랫5 핑거링을 하다 보면은 이제 조금 특별한 상황이 생길 때가 있는데요. 이제 예를 들어 같은 프렛에 다른 줄을 연속해서 쳐야 될 때, 예를 들어서 A-7 같은 경우 요 2번 줄 5프렛과 3번 줄 5프렛을 연속해서 쳐야 될 때, 다른 손가락으로 이렇게 연주할 수도 있겠지만, 손가락의 관절을 이용해서 이걸 롤링이라고 하는데요. 이렇게 보여드리면 3번 줄을 짚고 2번 줄을 발에 하듯이 잡는 게 아니에요. 3번 줄을 치고 2번 줄을 치고 3번 줄은 계속 잡고 있으면 두 음이 동시에 울리죠. 이렇게 두 음이 동시에 울리는 게 아니고 3번 줄을 치고 나서 2번 줄을 칠 때는 3번 줄의 음이 끊어지도록. 관절 보이시나요? 이걸 롤링이라고 하는데요. 그 부분을 이렇게 보여드리면 그렇게 롤링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제법 나오거든요. 뭐또 예를 들어서 A-7 플랫5 같은 경우 요 가모도와 단칠도를 새끼손가락으로 롤링하고 있죠. 여기 보이시나요?
그 롤링은 모든 손가락을 할 수 있도록 따로 연습을 한번 해주시면 좋아요. 이렇게 집게, 중지, 약지. 이게 발해하고 다르죠. 이거는 발해를 해버리는 거고 롤링. 여튼 그 다른 포지션에서도 5번 줄, 6번, 5번 줄, 4번 줄, 3번 줄, 2번 줄에서도 롤링을 해야 되는 구간이 있는가 하면 또 특별한 상황이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. 그 노멀하게 이렇게 얹어 놓고 편하게 칠 수 있는 그 패턴이 있는가 하면 예를 들어서 6번 줄 A 메이저 7 같은 경우 4프렛을 집게, 그 다음 프렛을 중지, 약지, 새끼로 이렇게 분업을 해서 이렇게 연주하는데 손가락에 아무런 무리가 없죠. 근데 A7 같은 경우 이렇게 예를 들어 이 중지로 단7도를 치는 게 당장은 편하겠지만 그 이후로 포지션이 한 칸 옮겨와야 되거든요. 그러면은 뭔가 불편해지죠. 그래서 단7도를 집게로 미리 치면서 포지션 이동을 하는 거예요. 그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하나의 권장사항일 뿐이지 꼭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. 근데 손가락이 꼬이지 않도록 경제적으로 손이 움직일 수 있도록 그 좀 연구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. 꼭 또 같은 코드톤 아르페지오라도 어떤 프레이즈에서는 그 음을 뭐 같은 음을 다른 손가락으로 짚어야 될 경우가 생기겠죠. 획일적인 게 아니니까. 어쨌든 그 손을 직접 움직이는 것을 포지션 이동이라고 하고 손의 위치는 그대로인데 손가락을 프렛 하나를 뻗는 걸 스트레칭이라고 해요. 그 A7 같은 경우에 요 자리가 노말 포지션이면은 한 프렛을 더 뻗는데 손이 이렇게 가는 게 아니죠. 손의 위치는 그대로인데 새끼손가락을 뻗는 거죠. 그러면은 어쨌든 제가 보여드리는 방식대로만 연주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사람마다 이제 손의 크기도 다르고 관절의 구조도 조금씩 다르거든요. 여튼 이제 각설하고 모양만 보여드릴게요. 그 5번 줄 D가 루트일 때 마찬가지로 루트들이 변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 5번 줄 D일 때 D메이저 7 코드톤 포지션 이동 롤링 스트레칭 롤링 포지션 이동 이렇게 되겠죠. 디세븐 포지션 이동 롤링 루트를 약지로 짚지 않으셔도 됩니다. 이렇게 잡으셔도 되고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그런 것들은 연구해 보시고요. D-7은 스트레칭도 포지션 이동도 없는 아주 편한 자리죠. 이렇게 그리고 D-7 플랫 5 뒤쪽으로 스트레칭 손이 좀 불편해 보이지만 이렇게 연주해야 되거든요. 따로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마이너에서는 이게 완전 오도고 이게 감오도고 하는 그런 인터벌들을 꼭 인식하면서 연습하세요. 계속 4번 줄 G 메이저 7 코드 4번 줄 G 음보다 더 낮은 6번 줄 G부터 시작해서 좀 핑거링이 까다롭거든요. 스트레칭 슬라이드 롤링 슬라이드 스트레칭 연결해서 4번 줄 G7
4번 줄 7 코드 톤 아르페지오가 제일 좀 손이 좀 어렵거든요. 보시면 스트레칭 포지션 이동 스트레칭 계속 4번 줄 G-7 첫 단삼도를 새끼손가락으로 치면 당장 편하겠지만 약지로 스트레칭 하기를 권해드려요. 꼭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. 스트레칭 G-7 플랫 5 포지션 이동 롤링 거꾸로 롤링 스트레칭 그 다음 3번 줄 C가 루트일 때 더 낮은 옥타브에 8프렛 C부터 스트레칭 롤링 코드는 이렇게 C7 롤링 3번 줄 C-7 보이싱은 이렇게 있는데요. 6번 줄 C-7 코드의 왼쪽으로 존재하는 코드톤 블럭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더 개연성이 높아요. 여튼 마이너스 코드톤 약지로 스트레칭 하기를 권해드려요. 이렇게 속도가 적당한지 모르겠는데 되돌려가면서 보세요. 그리고 C-7 플랫 5 마찬가지로 3번 줄 코드 보이싱은 이렇게 존재하지만 6번 줄 C-7 플랫 5 코드와 함께 연습하는 게 더 개연성이 높습니다. 그래서 약지부터 시작 스트레칭 다시 스트레칭 그 다음 2번 줄 포지션은 2번 줄에 루트가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 옥타브 아래인 5번 줄 E와 이렇게 같은 블럭에 있는 코드로 인식하는 게 좋아요. E 메이저 7 코드톤 롤링 거꾸로 롤링 스트레칭이나 포지션 이동이 없는 편한 포지션이죠. 롤링 그 다음 E7 E-7 포지션 이동 다시 포지션 이동 스트레칭 이렇게 라이팅 더 핑거보드 교재의 48페이지부터 57페이지까지에 있는 코드톤 아르페지오의 핑거링을 보여드렸는데요.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손모양만으로 외우지 말고 손모양도 물론 외워야 되겠지만 코드톤 아르페지오의 각 음들의 인터벌을 반드시 인식하면서 메이저 7, 루트, 장삼도, 완전호도, 장칠도 이런 식으로 코드의 구성 인터벌들을 반드시 인지하면서 코드 보이싱의 모양과 골격의 개연성을 느끼면서 연습을 하시는 게 좋아요. 그리고 이런 코드톤 아르페지오를 연습하면은 어떤 연주에 도움이 되는가 그런 내용들은 차치하고 오늘은 일단 코드톤 아르페지오의 핑거링
어떤 손가락으로 스트레칭을 하고 롤링하고 이런 것들에 집중해서 보여드렸습니다. 그뭐 속도가 좀 빠르면 이제 그 되감기를 하셔서 살펴보시기 바래요. 그 앞으로 몇주 동안은 코드톤 아르페지오를 이용한 여러 가지 연습, 이거를 반듯하게 나열하기, 그것들을 이용해서 어떻게 라인을 연결하기, 어쨌든 장황해지니까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. 질문이나 혹은 요청사항 등을 유튜브 채널에 그 해당 동영상의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댓글로 대답할 수 있는 건 댓글로 대답해드리고, 좀 길게 영상으로 보여드려야 되겠다 싶은 거는 선별해서 영상으로 다시 피드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그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제가 업로드하는데 동기부여가 많이 되더라고요. 좋아요와 구독이 많이 늘지 않으면은 하다가 그만하려고요. 그러니까 눌러주세요. 감사하고 연습 열심히 하십시오. 감사합니다.